오, 또, 또 성도 또 특이하네? 어? 본인은 남자 사주예요? 저요? 아, 맞아요. 저 엄마가 제가 배에 있을 때 어떤 무당 선생님이 딱 보더니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본인은 근데 딱 보더니. 겉모양 생긴 것만 여자지 남자 사주예요. 진짜요? 남자 사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 할 일을 본인이 다 하셔야 돼. 그리고 남자 복이 없어 본인은. 그래요? 본인은 결혼도 늦게 해야 되지만은 이 평생 벌어 먹여야 돼 남자를. 지금도 남자 복 없잖아. 그치? 만나는 놈마다 다 현찮잖아. 다 쓸데없는 저기다 막 꼬이잖아, 그지? 없어. 앞으로도 없나요? 내가 봤을 때는 없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남자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팔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사주가 센 거지, 팔자가. 그 팔자는 좀 이렇게 푸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게 조상에서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애를 점쳐주는 끼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조금 팔자가 쓴 거니까 그거는 좀 많이 빌고 사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팔자가 편해. 결국 결혼을 본인은 일부종사 못 합니다. 그게 일부종사 못할 거는 한 남자 갖고 못 사신다는 뜻이에요. 결혼을 두 번, 세번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때문에 본인은 많이 빌고 사셔야 되는 뜻이에요. 슬픈 얘기죠? 그래도 어차피 내 팔자가 좋을려나 하고 보러 왔는데, 그죠? 근데 좋은 소리 못해서 미안해요. 나오는 대로만 내가 얘기해 주는 것뿐이야. 근데 본인 그래도 초혼에는 부모 보고는 그래도 엄마 많이 챙겨주네. 응? 근데 결혼해서는 없어. 복이요? 본인은 결혼하면 고생이야. 지금 많이 누려. 응? 지금 행복한 거야. 근데 본인은 행복한지 몰라. 그게 귀찮아 지금은. 부모가 엄마가 간섭하는 게 싫은 거야 본인은. 그지? 뛰쳐나가고 싶지? 응? 그지? 그러지 마. 지금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가 좋은 거야. 엄마한테 잘해줘. 엄마는 그래도 딸내미야지 최고하고 우리 딸내미 없으면 그냥 죽는 줄 아는데. 엄마한테 잘해줘. 왜 그래? 응?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못하지는 않아. 그래도 더 잘해줘. 엄마는 그래도 엄마는 딸처럼 친구처럼 엄마가 많이 의지를 한다. 본인의 집. 아빠보다도 본인의 집 많이 의지를 해. 남자가 제일 궁금했는데. 남자친구가 제일 궁금했지? 네.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근데 뭘 남자가 궁금해? 없었으니까. 한 번도 없었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있었잖아. 네. 이따가 헤어졌잖아. 그게 지랄 같아서 헤어졌잖아. 좀 헤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없나? 아우, 뭘 걱정해. 내년이면 또 생길 텐데, 언니도 내년이면 생겨. 근데 정주기가, 언니 정주지 마. 제가요? 언니는 정주면, 남자들의 호딱, 그냥 남자가 잘해주면 언니 거기 호딱 빠진다? 그래갖고 간 쓸개 거다 줘, 언니는. 정이 그리워서. 응? 왜? 아빠가 없어? 아니요. 있잖아. 네. 근데 왜 이렇게 남자야지 정이 그리워하냐? 그러게요. 아빠 있는데도 이렇게 남자같이 그냥 정이 그리워서 그냥 정을 다 주냐? 아빠가 지금 남자가 잘해주면 언니는 거기 홀딱 다 빠져. 그러지 마. 언니는 부모 형제 있어도 언니는 항상 외로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신분이야. 그지? 왜? 남자 사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보여요, 남자 사주가. 그래서 그래요. 언니도 돈 욕심은 많아요. 돈에 욕심도 많고 돈복은 있어. 근데 언니가 이제 그걸 이제 차고 차고 잘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도
돈 욕심이 많아서 언니는 이 다음에 부동산 쪽으로 많이 돈을 벌겠다. 언니는 돈 벌면 무조건 집 사겠네, 땅 사고. 그런 쪽으로 눈에 튀겠어, 언니는. 그리고 이 다음에 뭐 이런 결혼을 해도 그런 쪽으로 많이 잡겠다. 그런 일 하는 사람이요? 근데 뭐 언니 결혼을 해도 언니는 뭐 남자지 막 좋아서 나중에는 좋아서 막 살아도 나중에는 또 남자가 또 실증나서 그냥 또 차고 돈으로만 돈 벌 것 같아. 언니는 그게 목표야. 돈을 내가 많이 벌고 싶어. 언니 욕심이 굉장해요. 돈으로 내 건물, 내 땅을 무지하게 가지셔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 그게 소원이야. 언니는 장사도 싫어. 네. 부동산 쪽으로만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야. 그게 욕심이야. 근데 언니가 갖겠어. 진짜요? 잘만 이용하면. 근데 내년만 잘 지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남자친구 걱정 안 하셔도 돼. 아, 없진 않은 거죠? 있어. 시집도 가고, 실패도 하고, 또 시집도 가고, 그래. 두 번은 그래도 저간에, 언니가, 남자는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어. 세고 남자니까. 응? 근데 언니는 좀 얕다. 돈을 많이 챙기는 쪽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언니는 좀 돈을 많이 챙기는 쪽이야. 그래서 돈은 욕심이 많아서 돈을 많이 저간 뿐이야. 알았죠? 걱정 안 해도 돼. 남자친구보다도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뭐. 단장 지금,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지금 남자친구 물어보는 거지. 네. 그치? 네. 남자친구 언제 생기나 하고서. 언니도 돈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야. 돈 떨어질 만하면 돈이 생기고 내가 이거 사야지 그러면 다 갖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뭔 걱정이야? 단 남자친구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남자친구 내년이면 생기는데 뭔 걱정이야? 응?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시집이나 잘 가셔. 언니는 사주가 남자부터 사주기 때문에 시집이나 잘 가셔. 그리고 언니는 시시한 남자, 돈 있는 사람의 집 가지 없는 사람의 집은 안 가겠다. 결혼하는 것도. 네. 실속 있어, 언니는. 절대 돈 안 되는 거, 돈 뭐 저 가는 건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언니는 약다는 거지, 쑥디라도. 뭐 물어볼 거. 남자친구 내년에 생기고요. 내년에 3, 4월, 5월달이면 생겨요. 너는 자꾸 5월달이면 생겨요. 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무슨 뭐 불속성이 좀 강하다 이런 기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저는 그런 거 뭐. 언니는 쉽게 얘기하면 불이 많아요. 불이 많아서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불로 돋기는 성격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좋죠. 어떤 여자건 남자건 불이 많기 때문에 언니가 뭘로 저게 하면 다 녹혀요. 사람을 녹혀서 언니 원하는 거 다 답을 이렇게 재물을 다 원하는 거 다 갖거든. 언니는 원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거 가져야 되는 거 다 갖고 마는 성격이거든. 맞잖아. 네. 근데 뭔 걱정이야? 또 뭐 물어보실 거야? 그냥 건강한지. 언니는 건강 타고났어. 아, 그래요? 내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엄살은 언니는 엄살이 심한 사람이야. 네. 근데 그냥 한번 궁금해서. 궁금해서? 네. 언니는 내 몸 아프면 철저히 먹는 사람이야. 네. 그 지금 이대로만 관리하셔. 알았죠? 네. 혹시 그 저희 부모님도 그런 거 보이나요? 건강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되셨어요, 연세가? 엄마가 47인가? 47? 네. 그리고 아빠가 56. 56세? 네. 엄마가 47. 7이면 범띠네요? 맞죠? 47. 네. 범띠. 네. 생일은? 7월 26일. 7월 26일. 성이 뭐죠? 정. 정? 아, 그 74인데 74가 47. 네, 맞아요. 그리고 아빠가 56. 56? 네, 뱀띠네? 네. 어이구, 뱀띠하고 죽지 못한 사네? 생일은? 아, 생일은 잘 모르는데, 아빠는. 2월 22일로 챙기곤 있는데. 2월 22일이요? 네. 죽지 못해 살아?
응? 범떼하고 뱀떼하고 뱀떼하고 안 맞거든. 맨날 투닥투닥 하거든. 그치? 투닥투닥 하면서도 걔도 헤어지질 못하고 살아. 왜? 자식 때문에. 엄마가 자식 때문에. 엄마가 많이 참지. 어, 네. 엄마는 화가 여기 잔뜩 들었지. 아이고. 아이고. 화가 잔뜩 들어서. 그래도 괜찮다. 엄마는 고장고장 해도 자식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저기, 언니의 저제를 많이 하는구나. 아빠는 호인이야. 나가면 허허대고 웃고, 아주 집안에서는 빵점짜리야. 아, 약간 그래요. 엄마의 집 빵점짜리야. 응? 잔소리만 들었다 하대지. 차! 아빠가 2월생이잖아. 그지? 냉정해.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호인이야.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대접을 못 받지, 엄마의 치. 내년에 아빠가 몸을 건강이 좀 안 좋아. 몸으로 친다 소리 나와.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언니도 마찬가지. 내년에는 몸을 좀 조심하셔. 나가는 삼재 때는 몸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 아빠 역시 나가는 삼재 뱀띠거든. 몸이 많이 아파. 지금도 몸 안 아픈 거는 아니야. 아빠 술 좋아하시죠? 이번에 뭐지? 대장내시경 했는데 용종? 네, 용종 떼고 막 해가지고 좀 건강이 좀 좋진 않아요. 몸이 좀 많이 안 좋거든. 내년에 머리 쪽을 안 좋을 거예요. 술 자제를 시키셔야 돼. 그리고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아빠가 머리 쪽으로 내 쪽으로 좀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많이 자제를 시키셔. 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아빠 때문에 좀 속 좀 썩었어. 맞아요, 많이 썩어요. 건강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또 속을 쳐고 뜨끌탕을 하겠어. 고집이 있어서 지 하고 싶은 다 하고 살아야 돼. 아빠는 활량이야, 나가면. 지 하고 싶은 다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못마땅한 거야. 응? 그래서 내년까지 엄마가 아빠 때문에 속 좀 썩어야 돼. 내년까지요? 응. 그리고 나가는 삼재거든. 근데 아빠가 내년에 몸 아파요.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엄마가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언니 거, 본인 거, 언니, 딸 하나야? 아니요. 또 있을 텐데? 네, 있어요. 그치? 네. 동생? 남동생? 네, 여동생. 여동생? 몇 살? 23. 23? 네. 이제 24대네요? 네. 범띠? 네. 아이고, 고집이 승길이 지나갔네. 맞아요. 응? 엄마가 이 얘기 때문에 속이 아주, 응? 저가네. 속을 뒤집어 놓네. 아이고. 제 동생이 지금 남자친구 있는데, 둘이 헤어지고 그런 거는 잘 안 나오죠. 나와. 내년에 좀 안 좋아. 내년에요? 응, 삼시를 조심해야 돼. 전 헤어지면 좋겠어가지고. 내년에 안 좋아요. 내년에 헤어진 것도 있는데, 내년에 애기, 동생 삼신도 조심해야 돼. 유산기가 있어. 뭐요? 유산. 유산기요? 응. 애기 삼신 조심시키라고. 네. 유산식도 한다고. 애기 유산도 해야 돼. 엄마가 저기 동생 때문에 속 좀 썩었다 내년에. 잘 저가셔. 아빠 동생 때문에 좀 속 좀 썩었어. 에이구. 조상바람이다 이 집안도 좀 어떻게 보면. 아빠가 좀 가물이야 진짜 신가물이야. 그래서 이렇게 삼재인데다가 신가물이니까 바람이 부는 거야. 아빠가 삼재 좀 이렇게 잘 풀어. 저기 엄마가 보고 삼재 좀 가서 잘 아는 데 가서 풀으시라고 그러셔. 그래야지 좀 내년에 무사히 넘어가요. 그거 삼재 바람이니까. 그 좀 잘 풀어나가면 괜찮겠어. 엄마 보고 집이 어디야? 천안. 천안? 아이고 천안이면 지금 엄마가 좀 많이 답답할 거예요. 엄마도 고치시켜 좀. 엄마 이런 쪽으로 믿으시나? 네? 이런 쪽으로 믿으셔? 아니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네. 믿는 게 없어요. 엄마를 고치시켜 좀. 근데 좀 아빠 때문에 속을 보글보글 썩어요. 그러니까 좀 한 번쯤 이렇게 이제 빌고, 이렇게 삼재를 좀 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뭐, 한 번쯤, 그래야지만 엄마가 좀 속을 안 썩어. 아빠, 근데 아빠가 내년에 좀 안 좋아요. 내년에 좀 쓰러질 일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좀 그걸 잘 보세요. 내가 봤을 땐 그걸 좀 잘 보셔야 돼. 자, 풀어내셔야 될 것 같아, 삼재를. 네. 또 뭐 물어볼 거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없어요? 네. 끝났나요? 네.